지난 2일 개강을 맞이한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 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화된 동영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시청하는 LMS와 이미 배정된 시간표상의 요일과 시간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줌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은 특정 과목의 경우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면 수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는 직전 학기와 비교해 성적 등급 부여 비율과 출석 인정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성적 등급 비율을 전과목 최고 등급 제한 평가로 실시하여 강좌별 A+는 수강 인원의 15%까지만 부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A+를 제외한 A0에서 F등급까지의 등급별 비율은 교 강사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평균 평점 만점자 급증에 따른 성적 변별력 제고와 강좌별 최고 등급 성적 부여 비율에 관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인 등급 부여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출석 인정 기준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지각 3회 시 결석 1회로 처리됨을 공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별 수업 동영상을 정해진 시청 가능 기간 이내에 일부만 시청할 시 LMS는 출석 사항을 지각으로 표시하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시청과 과제 중 어느 한 개의 요건만 완료할 시 담당 교원은 결석 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학우들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변동사항에 유의하여 온라인 수업을 시청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MBS 뉴스 공세현입니다.